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하였던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다시금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다우산업이 0.14%, 나스닥 종합 0.11%, S&P 500은 0.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참여 등 지역은행 리스크 완화 요인에 증시가 상승 기조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FOMC를 앞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며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매각 절차에 돌입된 가운데 대부분의 자산을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은행 리스크가 종료되었다고 여겨졌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높은 수준의 국채 금리, 부동산 부실 대출 등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리스크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해지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은행들의 대출 축소 및 만기 연장 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 관련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46.3보다 개선된 47.1로 발표되었으나 기준선인 50.0을 6개월 연속 하회하며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다만 신규 주문, 생산 지수 등 각종 요인이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 지수는 46.9에서 50.2로 상향 조정되는 등 기준선을 상회하기도 하며 일부 우려감이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요인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물가지수 역시 49.2에서 53.2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해당 지표 발표 이후 국채 금리는 급등하였고 CME 패드워치 속 5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90%를 돌파하기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5월뿐 아닌 6월 금리 인상 확률도 상향 조정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으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물가지수의 하방 압력에 기여도가 높았던 가솔린의 최근 반등에 따른 우려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 물류부의 살레빈 나세르 알자세르 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관련 주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한 달여 늦췄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논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